준비 아파트는 오지 뜬금없이 사랑 구독 꼭 눌러. 얘들아 얘들아 이거 봐봐. 신비 아파트 귀신들의 기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이 퇴마사 H 현우님에게 말이야. 이런 대박 정보를 나만 알 순 없지. 우리 친구들에게 기록 속에 남아있는 귀신들의 괴담을 소개해줄게. 그럼 들을 준비 됐나? 아메리카의 흡혈 괴생물체 추파카브라. 너희들 말이야, 혹시 추파카브라 알아? 뭐지? 저게? 가축의 피를 빨아먹는 무시무시한 흡혈 좀비 추파카브라. 이 추파카브라는 아메리카 대륙에 산다고 알려진 미지의 생물인데, 스페인어로 빨다라는 뜻의 추파와 염소라는 뜻의 카브라, 염소의 피를 빤다는 뜻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가축들을 습격해 피를 빨아먹는 괴물이라고 해. 추파카브라에 대한 목격담은 1995년 푸에르토리코에서 처음 등장했어. 목장의 소들이 습격당하는 사건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괴생물은 날카로운 이빨로 가축들을 공격해 피를 흡입한 후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희생된 가축 대부분은 몸에 피가 전부 사라졌고 목 주변에서 피가 흐른 자국이 있었대. 그 이후로 칠레, 멕시코, 미국 등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목격담이 이어졌다고 해. 추파카브라의 생김새에 대한 묘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붉은 눈에 송곳니를 가진 들깨 돌연변이 같다고도 하고, 혹은 두 발로 걷는 외계인처럼 생겼다고도 해. 그리고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주장도 있어. 무서워. 이 괴상한 생물의 정체에 대한 추측으로는, 첫째, 외계인이다. 둘째,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동물이다. 셋째, 실험으로 생긴 돌연변이 종이다. 그리고 모두 다 상상이고 가짜라는 설 등등 정말 다양한데, 뭐가 진짠지 나도 몰라. 도대체 정체가 뭐죠? 에헴, 그거 비밀 아닌겨. 하지만 실제로 의문의 공격을 당한 가축들이 있다는 점에선 이 괴담이 왜 생겼는진 알 것 같아. 이 퇴마사 H님이 한번 조사해볼까? 미안해. 안 할게. 거울과의 끈질긴 악연? 메두사! 뭐야? 정말 예쁜 아이구나! 거울 속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돌로 만들어버리는 악귀 메두사! 실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메두사 역시 거울과 때리면 뗄 수 없는 존재로 나타나. 그러고 세 자매 중에 한 명이었던 메두사는 무시무시한 뱀 머리를 가진 언니들과는 달리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었다고 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메두사는 자신의 미모와 머리카락이 여신 아테나보다 더 아름답다고 자만했고, 이에 분노한 아테나는 메두사에게 흉측하게 변하는 저주를 내렸지. 메두사의 머리카락은 독사로 변했고, 날카로운 이빨, 튀어나온 눈에 무서운 얼굴로 변하게 된 거야. 그리고 메두사의 목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은 영웅 페르세우스. 그는 거울처럼 잘 닦은 청동방패를 이용해 메두사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 메두사를 해치웠어. 그리고 그 메두사의 얼굴은 이후 아테나의 방패 아이기스에 박혀 최강의 방패를 만들어주었다고 해. 어? 아이기스? 태초의 빛, 아이기스의 이름으로. 아이기스의 이름으로. 아이기스라는 이름도 그리스 신화에서 비롯된 거였구나. 암튼 메두사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거울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건 어떨까?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멋있니? 나지? 왜 나만 빼놓는 건데 진짜? 엄마야, 먼저 꽃다리 오빠야 왔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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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좀 괜찮긴 해도 꽃도령이라니 참. 네 말고 네 뒤에. 안녕. 부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장산범. 요소가. 사람들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는 무서운 악귀. 하얀 야수의 속삭임 장산범. 요소가 왜 이렇게 젊어? 이 장산범 괴담은 우리나라 부산광역시에서 시작되었는데, 부산 해운대에 실제 위치하는 산 장산. 장산범이라는 이름은 장산의 호랑이라는 뜻으로, 이곳에서 하얀 털을 가진 짐승을 봤다는 괴담에서 시작됐대. 이 짐승의 모습은 하얗고 긴 고운 털을 가진 호랑이를 닮은 외모에, 눈은 마치 자동차의 불빛처럼 번쩍거리며 빛난다고 해. 그리고 생물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는 능력이 있어 이 목소리를 통해 사람들을 홀려 잡아먹는다고 하지. 괴물이! 괴물이! 살려주세요! 괴물이! 괴물이! 장산범의 진짜 정체에 대한 추측으론 여러 가지가 있어. 호랑이와 같은 동물을 착각한 게 아니냐는 설. 영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괴수가 바로 장산범이 아니냐는 설. 혹은 민속놀이 사자탈과 장산범의 모습이 매우 비슷한 것으로 보아 진짜 장산범이 사자탈에 영향을 줬거나 사자탈을 본 사람들이 그를 괴수로 착각했다는 설 등등 여러 추측이 있지. 닮긴 닮았는데? 그나저나 장산범이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한다니. 혹시 누가 말을 걸어와도 장산범의 목소리가 아닐까 의심해봐야겠는걸? 나 김현우야. 저희 집에서 나가주시겠어요? 향랑각시. 아파트에 나타난 커다란 진의 귀신 향랑각시. 그런데 향랑각시가 진짜 우리나라 기록에 남아있는 거 다들 알고 있었어? 향랑각시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의 용제총화, 동국세시기에 등장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야.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기록 속 향랑각시는 진애가 아니라 진애와 비슷하게 생긴 절지동물 노래기를 뜻해. 근데 왜 노래기를 향랑각시라고 불렀을까? 향랑각시 속껏 천리, 즉 노래기여 속히 천리 밖으로 사라져라 라는 뜻으로, 음습한 곳에 살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해충 노래기를 쫓으려는 말이었대. 음력 2월 첫째 날에 집안을 청소하고 이 글을 벽에 붙였다는 거야. 모두 조심하그래. 인간이 저 연기를 마시면 귀신한테 홀리삐거든. 이 노래기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이 냄새나는 노래기야 라고 부르지 않고, 반대로 향기로운 향을 가진 여자 향랑각시라고 친근감 있게 불렀다는 거지. 지금까지 신비 아파트 속 실제 존재한다는 귀신들의 이야기를 알아봤어. 어땠어? 이태마사 H님의 이야기 재미있었어? 세상은 넓고 귀신은 많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재미있는 세계의 귀신 이야기들 많이 많이 모아두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할게. 그럼 잘 있으라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짜리몽땅 선생님 김현우입니다. 무슨 컨셉이냐고? 신비아파트에서 만나본 수많은 귀신들. 이 귀신들을 형태가 닮은 친구끼리 반을 나누어서 출석 체크를 해보려고 해. 자, 그럼 시작할게. 신비아파트 좋아하는 친구들부터 손! 저요! 가장 먼저 식물반부터 들어가 보겠어요. 싱그러운 식물과 관련된 귀신들은 누가 있을까? 그럼 출석 한번 불러볼게. 망부아 씨? 저승의 붉은 꽃, 망부화! 가장 먼저 꽃귀신 망부화! 덩굴로 적들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죠. 내게 덤빈 대가를 치르게 해줌! 다음은 거대한 나무 귀신 당목귀 씨! 나무가 귀신일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지 뭐야? 커다랗고 수많은 입을 가진 귀신 입질쟁이 씨! 입질쟁이는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 파리지옥을 많이 닮았죠. 그리고 사실 식물은 아닌 균류지만 곰팡이 귀신 포자귀까지! 설마 이게 다 곰팡이야? 특히 포자귀는 신비아파트 전체를 덮어버릴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퍼져나가는 힘을 가졌는데요. 습한 여름엔 우리 친구들 방에도 찾아올지 모를 포자귀의 습격을 조심해야 할 거야.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고. 다음은 파충류반 귀신들을 알아볼 건데, 자 보자. 그러고 보니 파충류반 친구들은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네. 여러분도 공통점이 뭔지 알 것 같나요? 정답은 바로 악어를 닮은 악창귀를 제외하고는 파충류 귀신들 모두 뱀과 관련 있단 사실. 나의 복수를 방해하지 마라. 너희는 이해하지 마. 악플을 달던 아이들에게 원한을 품었던 소녀가 끔찍한 뱀 귀신이 된 시두스. 뱀은 아니지만 형을 찾기 위해 신발을 죄다 신어보던 도마뱀 귀신 양갱이. 저주받은 금수 자가는 코브라를 닮은 얼굴을 가졌죠. 저수지를 오염시키는 인간들에게 분노했던 수호신 이무기. 우리나라 신화 속에서 용이 되지 못한 뱀을 뜻하고요. 게다가 머리카락 한 가닥 한 가닥이 모두 뱀인 메두사! 어우, 뱀 부자네, 부자요! 어우, 신기하대! 뱀! 그럼 뱀 파이어도 끼워주면 안 될까? 썰렁하다고? 아, 왜? 잘 봐보라니까! 뱀이다! 뱀파이어는 아니지만 뱀을 조종하면서 이안과 뱀파이어의 피를 노렸던 우사첩! 오메! 뱀이 귀에도 있네! 무엇보다 파충류의 모습을 한 하급 뱀파이어인 추파카브라도 있잖아! 나도 뱀파이어라고! 내 말 맞지? 맞잖아! 이번엔 동물반! 그 중에서도 절지동물 귀신반을 소개할게. 거미 귀신 모주기도 있고, 아우 침 뱉지 마요! 거대한 나방 귀신 백색의 날개 림 샤이코스. 아, 또 누가 침을 흘려! 아, 파리 귀신 발제품! 그리고 여왕개미 귀신 충목귀도 있지. 나도 충목귀에게 완전히 홀렸었고 말이야. 저리 가! 아휴, 나 혼자 뭐하냐. 저리 가라고! 아휴, 그냥 봐도 징그러운데 귀신 얘기까지 하다니 너무 무섭잖아 이 반. 아, 그리고 진해 귀신은 둘인데 리오니와 희원이를 위협했던 진해 귀신!
엄마. 그리고 진해의 모습을 한 향랑각시. 진해 친구들끼리 친하게 지내. 이 분위기 아니야? 그래도 다른 동물 귀신들도 빼놓으면 섭하겠지. 그리고 고양이와 함께한 할머니 귀신 구묘귀님. 아주 깊은 원한을 지닌 귀신이었어. 친구들이 아주 많아 보이는 악몽의 까마귀 귀신 샌드맨. 이름값 제대로 하는 금빛 돼지 귀신 금돼지 씨와 멧돼지에게 공격당한 원혼 야저귀 씨. 민을 파괴하다니. 야저귀 씨 덕분에 우리의 찐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그래, 너 먼저 나가. 응, 알겠어. 나 좀 밀어줘. 어우, 나가라고 나가냐? 얘들아, 이거 잡고 는 페이크고. 당연히 친구들을 도와줘야지. 가증스럽군. 왔다. 준비해, 둘이야. 도심을 어지럽히던 진짜 멧돼지 귀신도 잊으면 안 되지. 동물들도 원한을 품으면 귀신이 되나봐. 아우, 살살해 울프맨. 식물반, 파충류반, 동물반까지 봤으니 마지막 남은 건, 그렇지, 물건이지. 사물반 넣어주세요. 찾았다. 달래기나의 원혼이 깃든 오르골 목각 인형 마리오네트 퀸. 인형 뽑기 기계 속의 곰인형을 딸에게 선물해주고 싶었던 아빠의 영혼 환마귀. 아우, 날 왜 뽑아! 곰인형 놓치지 않을 거예요! 평범한 버스? 아니죠! 버스 통째로 귀신인 치돈귀! 사고로 인해 버스와 승객들이 함께 귀신이 되어버렸죠. 장난 아니다. 누나, 로봇 청소기가 공중에 뜨는 기능도 있어? 뭐야? 로봇 청소기 귀신 헤론.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움직이고 싶었던 병약한 소년의 혼이 깃들었죠. 아기 인형 귀신 벨라도 있는데요. 오지 않는 엄마를 인형과 함께 기다리던 소녀의 원혼이었죠. 그리고 의료사고 때문에 목숨을 잃은 할아버지의 원혼이 병원 기계 속에 들어간 정목귀. 사물반은 진짜 살벌한데 사연도 그럴만하네 다들. 그래도 안 슬픈 귀신들도 있단 말이지. 왜냐면 그것들도 악당. 사람들의 욕망을 드러내는 가면 그 자체, 가면귀. 나쁜 녀석들이야. 그리고 학교에 꼭 하나씩 있다는 동상 괴담의 주인공 동상귀. 어우, 유연하시네. 이렇게 평범한 물건들도 귀신일 수 있다니 너무 무섭네. 자, 그럼 이 현우님의 출석 체크도 여기까지. 이거 뭐야? 스마트폰에 깃든 이드라. 이드라 씨도 출석 완료예요. 예고 좀 하고 나오면 덧나냐고요. 진짜 너무하네. 신비 아파트의 귀신들을 닮은 형태로 나누고 또 모아본 출석 체크 시간. 다양한 귀신들을 보니 이 선생님은 마음이 풍성해진다. 미처 찾아가지 못한 다른 반 친구들이 있다면 댓글로 소개해줘. 아참,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로 철석 체크 잊지 않았지? 그럼 안녕. CMB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짜리몽땅의 깨비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들을 이 신비님이 직접 읽어보려고 해요. 오, 기대되는데! 뭐라고 했을까? 시청률 순위에는 들지 못했어도 그냥 놓치기엔 아까운 명장면들이 많지. 아, 그래서 댓글에 소개해준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름하여 깨비 친구들의 댓글로 만든 짜리몽땅! 그럼 어디 한번 볼까? 너와나 댓글 최고의 시청률 4위를 차지했던 장면. 덤벼! 강림과 이안의 멋진 액션씬! 어허, 멋있었지. 하지만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진 않았나요? 왜? 제일 임팩트 있는 장면 있잖아. 댓글을 볼까? 가은이랑 이안 오랜만에 만나서 2위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1등. 액션씬도 멋있기는 했는데 왜 키스씬은 안 나왔지? 아이, 그러니까 말이야! 정말 오랜만에 재회한 가은이와 이안 커플. 이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말하지 않아도 잘 알잖아요. 늘 느끼고 있었어요. 당신이 멀리서 절 지켜보고 있다는 걸. 가은아. 아, 애틋하다, 애틋해. 드디어 둘만의 훈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나 싶었는데! 눈치 없이 끼어드는 슈퍼카브라! 아, 눈치 좀 챙겨봐, 좀! 이안이 오랜만에 나왔단 말이야! 너는 누구지? 이미 알고 있잖아. 무시무시한 추파카브라의 정체는 이안의 형 시온. 지난날 소멸한 줄 알았던 시온은 뱀파이어로 다시 부활하기 위해 가은의 피를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 완전히 부활하기 전에 막아야 해. 이안. 어머 얘들아. 명장면에서 빠질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던 아기박쥐 커플의 키스씬. 이 커플의 애틋한 장면은 이게 끝이 아니었죠? 내가 생각할 땐 이안이 가은이 손잡고 나는 늘 네 곁에 있어 이 대사 할 때가 레전드였다고 생각함. 우리 또 만날 수 있겠죠? 어머 얘들이 또. 나는 늘 네 곁에 있어. 아련하다, 아련해. 동이 트기 전에 돌아가야만 하는 뱀파이어 이안. 꼭 빨리 돌아와줘. 우리 여기서 기다린다. 다음 댓글도 살펴볼까나? 맞다, 이 장면도 좋았지. 어느 날 도심에 나타난 커다란 멧돼지 귀신. 저거 뭐냐? 어? 저거. 왜 그래? 나 울프맨 본 것 같아. 뭐? 울프맨이면 요새 인기 최고라는 TV 속 히어로인데? 헐, 진짜 울프맨이 있다고? 사실 우리 앞에 나타난 건 가면귀의 힘을 얻고 울프맨 행세를 하는 희순이었어. 넌 누구지? 난 울프맨이야. 보시다시피. 반갑다. 너도 나 같은 슈퍼히어로 맞지? 뭐야. 나 때문에 자존심이라도 상했나? 와! 지금 강림이한테 말 다 했냐? 어? 너 언제부터 그런 힘이 생긴 거야? 그게 뭔 소리야! 난 원래부터 슈퍼히어로였거든! 힘을 주는 척하면서 영혼을 빼앗아가는 가면귀의 함정에 빠졌던 희순! 결국 가면귀에게 완전히 잡아먹혀 폭주해버리는데! 아,
세상을 지키는 히어로의 파워가 이때 터지는 강림의 명대사! 세상을 지키는 힘은 그런 게 아니야! 아, 그렇지! 아우, 맞는 말 대잔치구만! 그리고 이어지는 명장면! 마방진 구속! 맞아! 강림 초상하면 마방진이지! 아우, 멋지다! 최강님, 너 깨비들 마음 훔친 죄로 구속! 암튼 구속이야! 그리고 친구들의 마음을 흔든 또 다른 장면이 있다는데요! 허리가 당연히 1등인데 이 대사 나만 좋아하나 봐! 크크크크크크크! 오글거리긴 하지만 내 기준 1위! 허리가 1등? 뭘로 1등이더라? 구하리 산소 승리! 아, 팔씨름! 너 1등이지만 친구들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지! ZN 엔터테인먼트에서 공개 오디션을 한다더라. 우리 하리가 나가면 당연 1등 아니겠어? 하리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하리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뭐라고 했냐? 아, 농담이야, 농담. ZN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공개 선발 대회! 하리야, 다른 애들은 비싼 옷에 화장도 하고 난린데 넌 그냥 온 거야? 꼭 비싼 옷 입어야 예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 맞아. 하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도 충분해. 아우, 왜 저러니 쟤는 진짜! 아, 하리의 있는 그대로 댄스! 비장의 개다리춤을 선보였는데요. 아우, 열심히 했다, 야! 드디어! 최종 후보자들만 남았는데! 최종 후보에 든 하리? 대박! 구하리가 5등 안에 들다니! 왜? 하리가 당연히 1등인데? 간질간질한 강림의 건깍지! 너무 당연하게 말해서 더 좋은 건 뭔지 알지? 절대다 절대야! 그리고 짜리몽땅에서 다루지 않은 명장면을 꼽아준 댓글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건 극장판 요르문간드에서 강림이가 가루다랑 싸울 때예요. 아! 아, 극장판 이야기가 나왔구만. 뭐야 저건 또? 가루다라고. 하늘의 수호신이야. 하늘의 수호신 가루다에 의해 창공의 퇴마사로 지목받은 강림. 가루다는 그 자격을 시험하기 위해서 강림이를 공격했는데 힘을 합쳐야 해! 그래야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니까 난 네가 날 허락할 거라고 믿어! 강림아! 가루다로부터 인정받아 힘을 얻게 된 강림! 가자! 가루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극장판에서만 볼 수 있는 신비한 파티의 명장면들도 많다고. 아니 근데 잠깐만 보자. 댓글에 나온 귀여운 강림아리 커플, 멋진 액션 활약신, 이안 가은 커플 명장면, 아, 다 좋았지. 근데 나는 이 신비님은 신비님 친구는 없다 이거냐? 나 삐졌어. 나 갈 거다. 흥! 신비 팬클럽 개그 1위 신비 귀여워? 얘들아, 고마워서 좀 나 몸 좀 바로 모르겠네. 그렇지 맞지. 신비님이 당연히 최고지. 근데 뭔가 허전한데. 하긴 내가 좀 존재감이 없긴 해. 여러분, 우리 현우 좀 봐주세요. 괜찮아. 난 너희들의 테마사의 지잖아. 자, 오늘은 깨비 친구들의 댓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신비님을 감동시킨 댓글들. 신비 아파트 보는 모든 순간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너무 감정이야.
신비님 역시 모든 댓글들을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모든 친구들의 댓글이 다 소중하다고. 앞으로도 재밌는 댓글들 많이 많이 달아주면 언젠가 댓글 읽기 시간이 다시 돌아올지도. 깨비 친구들 고마워.